자, 이번 시간은 이클립스와 같은 개발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자바로 만든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 이것을 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컴퓨터에서든 또 어떤 환경에서든 자바만 있다면 이클립스와 같은 개발 도구가 없이도 컴파일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다만 여러분은 당분간 개발 도구 없는 곳에서 자바를 사용할 일은 없을 거예요. 예. 또 직접 컴파일을 하고 또 실행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에 대한 많은 지식이 필요할 수 있어요.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전략이 중요하거든요. 여러분이 제가 하는 걸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되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과감히 실습 모드에서 구경 모드로 기민하게 전환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 대신에 실습을 하는 대신에 자바가 동작하는 흐름을 음미하면서 아 이렇게 동작하는 거구나, 아 이렇게 나중에 일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. 미래에 언젠가 여러분이 직접 실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 올 거예요. 그때까지 밀어두시면 됩니다. 그때 하시면 돼요. 자, 그럼 우리 어떤 것을 오늘 살펴볼 건지 한번 따져볼게요.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자바 확장자가 붙은 소스 코드를 클래스 확장자가 붙은 실행 파일로 바꾸는 것입니다. 컴파일이죠. 둘째, 클래스 확장자가 붙은 파일을 실행하는 것입니다. 런 하는 것이죠. 셋째, 우리가 실행할 때 입력값을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입력값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는 출력값을 만드는 것, 그걸 한번 해볼 겁니다. 이를 위해서 저는 이전 수업에서 진행했던 예제를 사용할 건데요. 잠깐 예제를 다시 한 번만 리뷰를 해보시죠. 자, 그럼 우리가 뭘 할 건지 좀 살펴볼게요. 자, 프로그램.java라고 하는 저것을 컴파일해서 실행 가능한 파일인 program.class로 만들 거예요. 그리고 program.class를 자바로 실행할 겁니다. 예, 뭐 어려울 게 없어요. 자, 그 다음에 할 거는 okjava-goin-home.java를 역시나 컴파일해서 클래스 파일을 만들고 걔를 실행할 겁니다. 근데 okjava-goin-home은 조금 더 어려워요.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엘리베이터는 이 파일 안에 있지 않고요. 여기에 적혀 있는 이 경로에 있거든요. 여기 있는 org open tutorials iot elevator.java 저게 바로 엘리베이터예요. 즉 우리가 okgoinonjava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elevator.java라고 하는 저것을 로딩해야지만 쟤를 실행할 수 있어요. 그 방법을 살펴볼 거고요. 그리고 okjava-goin-home-input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전 것과 똑같은데 하나 다르다면 여기 있는 aigs라는 저 변수를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가져와서 출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. 즉, 실행할 때 어떻게 입력값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슈가 이제 있는 거예요. 자,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지식을 다 알고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. 우리 양자역학 모르고도 잘 살아왔잖아요. 그렇죠? 그리고 하면서 막히고 이런 것들 지금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여러분의 인식을 확장시켜 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실습을 다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. 자, 그러면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해 봅시다.